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중국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번에 동부 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8월 5일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4번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고, 10일에도 악수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1일과 13일에도 연속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 하미시는 중요한 전략적 장소입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경납시설을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이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 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 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곳 깐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 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납고는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 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경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